용건. 오빠, 진짜 내가 부탁 좀 하자. 아, 거절. No. 아니, 부탁이 아니지. 이건 경고야. 오빠, 너 세 번째로 내 방 들어왔지. 봐봐, 여기 내 색연필 있잖아. 어, 그런데. 그러니까 왜 호남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고 가져갔냐고. 학교 숙제 때문에 잠깐 가져간 거야. 진짜 짜증나 짜증나. 어? 이것도 부러졌잖아. 아이네. 야!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어? 아이 참네. 들어오지 마. 야, 너도 내 방문 맨날 덜컥덜컥 열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아, 지도 할 말 없으면서 참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어? 당신, 내가 항상 말했지. 쉬했으면 내가 다 튀니까 변기를 닦고 건변기 커버 내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유, 여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아, 왜 그래? 어떻게 그걸 맨날 하냐고. 어? 어? 당신 따라와봐. 따라와봐. 이거 봐봐! 오줌 바라고! 야, 아주 더러워 죽겠어! 그렇게 귀찮으면 당신도 오늘부터 앉아서 싸! 아, 어? 그건 미안하지만 남자 구조상 앉아 싸면 엄청 불편하다고! 그건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깨끗이 쓰란 말이야!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아? 어, 봐봐. 여기 휴지 또 없지? 당신 이거 다 쓰고 또 안 갈아 놓은 거야. 내가 분명 엊그제 갈아 놨는데 말이야. 그리고 자, 봐봐. 이거 봐봐. 누구 머리카락이야 이거? 누구 머리카락? 어? 하, 당신 머리카락이야. 이거 왜 안 치우는데?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금방 쌓이는 것뿐이야. 나도 평생 서너 쉬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앉아 싸냐고. 앉아 싸. 못 잡겠어. 너 나와봐. 아니 어떻게 나가? 목욕중인데. 아니 내가 바지에 싸겠다고. 됐어. 그냥 들어갈게. 아니 숙녀가 목욕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냐고. 짜증나. 숙녀는 무슨 요괴 같은 게. 시원하다. 어휴. 아이, 대단하다. 오빠, 불 내리고 가. 아, 맞다. 미안. 그거 네가 내려줘. 아, 저 곰탱이가. 부탁들만 남기고 갔단다. 시끄러. 뭐 하는 건데? 진짜 개 패고 싶네. 숨도 못 쉬게 그냥 주먹질을 그냥 얼굴에 그냥 꽂고 싶어.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걸? 아니, 나 틱톡 찍는 거야. 아니, 네 찌그러진 안면을 누가 보는데 찍어? 내 게임 프라이버시야, 프라이버시. 진짜 조용히 해라. 마지막 경고다. 꽃한 길만 남기고 갔다.
더한다. 리아야, 예쁜 누나, 예쁜 누나. 좋네요. 우리 집 남자들이란 여보! 실망은 무슨? 아빠도 남자야. 그래, 우리 아들 말 잘했다. 오, 남자들이라고 서로 편들어주는 거야? 그래, 우리 남들도 이런 거 마음대로 볼 그 권리가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고. 맞아요. 이렇게 내 가족이 집에서 같이 사는데 프라이버시는 무슨?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채널 가방 아니야? 이건 안 돼! 내 프라이버시야! 아이, 요루루. 나 초등이 벌써부터 화장을 못하네더라. 이거 네 방이 좀 틴툰데? 내가 화장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프라이버시라고! 그래? 뭔술? 리아 준비 빠르네. 준비 다 했죠.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여보! 언제 와? 빨리 가야 돼. 한 시간 전 영화 시작이라고. 네, 다 해가요. 오늘 화장을 어떻게 하지? 왔다. 가방은 뭘로 들지? 이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나을까? 옷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낫나? 살이 좀 쪄 보이는 것 같은데. 영화관 갈 때 휴대폰 충전기도 가져가야 되나? 야, 요르르, 너 언제 내려오냐고? 청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좀 더 편하려나? 아빠, 날씨가 덥나? 아무래도 오늘은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왜 우리 집 여자들은 준비 시간이 항상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선 긋고 딱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어라? 그냥 그래 버릴까? 뭐라? 굿 아이디어! 다 했어요. 여보, 가자! 얘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제 우리 딱 선 긋고 살자! 여자들은 이 선 절대 넘어오지 마!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그래요? 좋아요. 나도 원하던 바야. 당신이랑 같이 화장실도 안 쓰고 밥도 같이 안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나도 너무 좋은데? 그래, 잘 살아보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루루 기척하는 소리 진짜 너무 역겨워했는데. 나도 안 좋아. 오빠 내 방에 멋대로 들어온 일이 일 없잖아. 진짜 너무 좋아. 화장실도 이렇게 막 혼자서 서서 쌀 수 있고 와이프 눈치도 안 보고 너무 좋단 말이야. 이게 사는 맛이지. 너무 좋네. 화장실이 이렇게 청결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고 좋다. 이게 사는 거지.
멋대로 들어오는 오빠가 없어서 좋다 좋아. 리아야 밥 먹자. 아빠 그래도 따로 사니까 참 좋네요. 그쵸? 좋지. 요루야 밥 먹자. 네. 엄마 조용하네요. 그러게. 참 조용하네.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먹는 게 참 좋았는데. 는 개뿔! 밥도 2인분만 차려도 돼서 얼마나 편한데! 맞아요 맞아. 엄마 흔들리지 마요. 맨날 오빠랑 아빠는 반찬 투정만 하는 게 뭐가 좋아요.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시끌벅적하고 참 좋아. 아니! 절대 아님! 지금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니? 물론이죠 아빠. 여자들한테 흔들리지 마요. 엄마 잔소리도 없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시켜먹을 수 있는걸요? 맞다 맞아. 네 말에 다 맞아. 맨날 시켜먹자. 늦었다 늦었어. 여보 왜 아껴서. 맞다 따로 살기로 했지. 리아야! 리아야! 너 빨리 옷 입어! 너 왜 아직도 옷 안 입고 있어? 너 학교 늦었어! 빨리 일어나! 아빠, 내 옷은? 아침밥은? 이따 옷은 뭐 대충 꺼내 입고! 아빠 용돈 줄 테니까 이따 가져다 사 먹으면 되지! 빨리 빨리 옷 입고 나와! 옷 어디 있어요, 옷? 나도 모른다니까! 옷 잘려! 진짜 얘가 진짜! 빨리 나와 빨리! 너 학교 늦었다 학교 늦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진짜!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